안녕하세요. 훈의 FC의 훈의입니다. 도도윤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도도윤자님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2019 K리그를 예상하고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어떻게 재밌게 보면 될지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현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나갔고 감독님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 큰 누수 없이 사과토스 김민혁 선수를 데리고 왔고 홍정호 선수가 장사에서 임대 연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수비 불안감은 없을 겁니다. 선수 누수 없이 충분히 보강했고 더 탄탄한 치고 있는 전북 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강팀하고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 전북 현대가 되겠습니다. 경남 FC 어마어마한 절풍을 이뤘던 경남이었죠. 작년에 지난 시즌에 승격을 한 팀이었는데 준우승까지 했던 어마어마한 돌풍이었던 경남 FC입니다. 하지만 말콩, 최영준, 박지수 모두 팀의 주축이 된 선수들이 다 떠났죠. 하지만 조던머치라는 빅게일에서 200경기를 넘게 뛴 조던머치를 데리고 왔고요. 킹종구가 있죠. 그렇죠. 킹종구 감독님이 얼마나 잘 조율을 하셔서 팀을 만들어 나와서 올 시즌도 여전히 상위스플릿 이상 돌풍이 아닌 그렇죠. 자연스럽게 강팀을 노리는 팀이 경남 F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울산 현대입니다. 이번 올해 가장 공격적인 영입을 한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도 했고 그만큼 영입도 많이 했죠. 전 포지션에 탄탄한 영입을 했고 전북의 가장 큰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팀입니다. 얼마나 전북 현대를 괴롭힐 수 있는 팀인지 그리고 여전히 우승 후보 전력을 갖춘 울산 현대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반기에는 울산 현대가 여전히 울산 문수 경기장을 이용하지만 하반기에는 울산 종합운동장을 이용한다는 거 직관하실 때 잊지 마시고요. 포항스 틀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품만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했죠. 최선호 감독님도 이런 점 처음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포항 스틸러스에게는 약점이고 누수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 포항은 이제 최선호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매년 순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포항의 단단한 조직력을 얼마나 유지를 하고 덕분에 시키느냐. 여전히 올 시즌도 중상위권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포항 스틸러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우승은 조금 됐지만 윤희룡 선수를 요코하마 F마리노스에서 임대를 해왔고 조금씩 그래도 보강하고는 있어요. 항상 마지막 순위표를 보면은 상위 스플릿에 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틀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올 시즌도 상위 스플릿을 있지 않을까. 가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제주도 좀 힘든 한 해를 보낼 수가 있겠죠. 올 한 해에 꿀곡이 될 수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수원 삼성. 수원도 모기업에 비해 투자도 여전히 공격적이지 못하고 또 감독님도 인생 감독님으로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조금 뒤늦게 영입이 되긴 했지만 수원 삼성 팬들도 많이 답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 감독님이 이제 그 수비 불안을 얼만큼 잡았냐가 올 시즌 관건이 아닙니다. 수원 삼성의 전력에 혹시 명가 재건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신구 조합 가장 중요한 시즌이 수원 삼성의 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FF 우승팀 대구 FC가 되겠습니다. 대구 이제 새 경기장도 올 시즌 오픈을 하죠.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대구는 이제 경남에 비해 전력 우승은 많이 없습니다. 조직력이 탄탄하죠.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대구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처음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빡빡한 일정을 어떻게 소화내느냐 시즌 포맷이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대구 FC입니다. 강원 FC입니다. 강원도 올 시즌 조금 사실 조용했던 것 같아요. 네. 대신 강원도 김경수 감독이 하는
이제 연남대 시절에 큰 지도력을 보였던 감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이제 김병수 감독의 지도력이 드러나는 그렇죠. 한 해가 될 것 같고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과연 강원 FC가 상위 스플릿을 다시 복귀하고 그 이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거머쥘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생존왕의 타이틀이라는 것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시즌과 되게 영입을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했어요. 맞아요. 문선민 선수가 무려 전북 현대로 떠났지만 보고사 선수를 잡았고 그리고 그렇죠. 전남의 허용준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탄탄하고 유기적인 공격 형태로 올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올 한 해 인천 유나이티드고 생존왕 딱지를 떼고 과연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지 기대가 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북은 재밌잖아요. 팬들도 대단하고 있어요. 본인 팀 상주 상무가 되겠습니다. 상무도 점점 줄여나가고 그렇죠. 있죠. 선수들을 줄여나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상주 스쿼드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상주가 올해는 좀 위기를 겪지 않을까. 지난 시즌도 극적인 잔류를 했지만 올 한 해는 우선에도 쉽지는 않 쉽지는 않을 잔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주 상무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이죠. 네, FC 서울입니다. 구단 최초 하이스피릿과 승강플레이오프 경험한 모두 그것도 2018년 한 해에서 모두 경험했던 FC 서울입니다. 서울도 좀 투자가 있어서 점점 인색해지는 팀이 됐으니까 팬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알리바이프와 페시츠 선수의 영입이 있었지만 부진력이 갖춰져야 최우수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가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을지가 올해 최고의 관전 포인트고 FC 서울의 성적과도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팀 성남 FC가 되겠습니다. 성남도 성격에 비해 마음이 지원을 못 받았어요. 성남 FC도 그렇게 공격적인 영입과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 한 해 과연 K리그 1에 완료할 수 있을지 그리고 2년 만에 올라온 1부 리그에서 얼만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적응력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성남은 아슬아슬 모든 건 이제 뭐 이번 주 뭐 개막해봐야지 않은 거죠. 공은 둥그니까요. 2019 K리그를 저희끼리 K리그 저희 많이 보거든요. K리그를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뭐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못 생길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팬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또 K리그의 흥미도 또 재미도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는 의미를 해봤고요. K리그 재밌습니다. 경기장 한 번씩 꼭 찾아보셔서 한 번씩 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먹으면서 K리그 한 팀 뭐 두 팀 응원해도 돼요. 네, 뭐 팀 만장하고 그냥 여러 경기 보러 다녀셔도 돼요. 네, 경기장 새로 오픈한 경기장도 있고 K리그 많이 사랑해주시고 2019년에는 꼭 흥행 대박까지는 아니라도 흥행에서 작년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는 K리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훈아FC의 훈아였습니다. 도도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훈아FC 유니폼 리뷰어, 스토어 리뷰어 팁 많은 유니폼 관련 축구 컨텐츠들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